제가 그동안 가방에 대한 영상을 엄청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국내외 가방 브랜드들 제품들을 추천해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저는 웬만해서는 평소에 미니백을 거의 많이 매서 미니백을 포함한 최대한 다양한 가방들을 보여드리려고 골라본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제 다섯 가지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가방입니다. 오소이 제품이에요. 이거 엄청 핫한 백이라서 되게 많이 봤었는데 볼 때마다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가방이에요. 저는 이 디자인의 베이지색 컬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 봄에 새로운 컬러로 나온 민트색이라고 하더라고요. 톤 다운된 민트 컬러인데 컬러도 너무 예쁘고 룩에 좀 포인트가 될수 있게 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로고는 여기 뒷면에 이렇게 작게 새겨져 있고요. 이 가죽의 느낌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매트하고 만져보면 좀 파우더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는 구조고요. 수납 공간은 이렇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같은 톤의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 때, 이 부분도 가죽 소재라 이렇게 열때 스크래치가 날것 같아서 약간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안쪽을 이렇게 막 긁어봤는데 스크래치가 그렇게 쉽게 나는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스트랩이 이렇게 뒤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매면 이게 약간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 구조라 크로스백으로 매서 연출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방은 이것입니다. 이거 조세벤스테이시 제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소에는 미니백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진짜 이런 사이즈의 백은 영상에서도 그렇고 별로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약간 큰 사이즈의 가방도 한번 예쁜 걸 추천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가방은 진짜 데일리 백으로 완전 추천하는 백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았어요. 수납은 엄청 많이 되니까 실용적이고 스타일링하기도 편하고 사이즈가 진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안에 보면 이렇게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스트랩도 같이 있는데 아마 이걸 연장해서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스트랩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랩을 만약에 이게 스트랩을 이렇게 연장을 하면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방도 매트한 가죽 소재인데요. 컬러가 약간 베이지, 그레이, 샌드 계열 그쯤의 컬러라서 이런 컬러랑 또잘 어울리는 소재 같아요. 수납은 완전 넉넉하고요. 다뭐 별거별 거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 버튼으로 고정을 하면 쉐입이 너무 벌어지는 걸 이렇게 고정시켜줘서 이렇게 쉐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사실 제가 이 가방은 제가 팔로우하는 어떤 연예인분의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이 가방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실용적인 것 같아서 되게 눈여겨보았던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많이들 알고 계셨던 가방일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가방은 이 코이무이 나나백입니다. 이 디자인으로 엄청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다른 디자인은 그 가죽 소재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엄청 튀더라고요. 저는 이런 트위드 소재 가방도 처음이고 또 녹색 가방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들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튀는 느낌은 아니라 좀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스트랩만 연결해서 토트로 들어줘도 되게 귀엽고 이렇게 긴 스트랩도 있어요. 이것도 연결해서 숄더나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제일 편하게 귀엽게 들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딱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다음 가방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가방입니다. 조이 그라이슨 제품이고요. 이런 컬러나 소재에서 오는 느낌이 엄청 빈티지하고 이런 각진 쉐입도 그렇고 소재가 진짜 부드러워요. 양가죽이랑 소가죽이 믹스된 소재라고 돼 있었는데 또 이런 소재가 막 스크래치가 막 나도 그런 감성으로 또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안쪽에 이렇게 벨트를 두르는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벨트 끝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닫았을 때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트랩 길이를 조절해서 숄더나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고요. 미니백보다는 조금 더 큰, 미디움 사이즈 정도의 크기라서 수납 때문에
미니백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안쪽 공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에 지퍼 공간 있고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가방은 스트레치 엔젤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캐주얼한 가방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귀여운 미니백도 하나 골라봤어요. 요즘같이 추울 때 막 부피가 큰 옷을 입거나 하면 이런 가방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멜 수 있는 크로스백? 이렇게 와이드한 스트랩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스트랩의 장점이 길이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짧게도 멜 수 있고 컬러가 진짜 다양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하다가 이런 카멜 컬러가 가장 데일리로 잘 멜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수납은 일단 지퍼로 여는 공간이 앞뒤로 두 개가 있어요. 이 뒤쪽에 웬만한 거 넣고 앞쪽엔 좀 부피가 작은 것들을 수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다섯 개 가방 소개를 다 끝내봤어요. 다음에도 또 다른 가방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가져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